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우승! 이번에 열린 미스 포르투갈 대회에서 대회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우승을 차지함. 마리나 마체테는 이번 우승으로 전 세계 대표들이 참가하는 미스 유니버스에 진출했음. 스팸. 요즘 스팸 문자 근황. 부어.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올리팬스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되자 교사를 그만두고 성인 배우로 데뷔해 화제를 모음. 한편 그녀는 올리팬스를 통해 매달 1,200만 원가량 벌어왔다고 함. 실사.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 실사 영화에 여주역으로 플로렌스 퓨가 유력하다는 루머가 나옴. 한편 플로렌스 퓨는 96년생이며 영화 오펜하이머에 출연한 바 있음. 대식가. 한 달 식비로 1,000만 원을 쓴다는 먹방 유튜버 히밥이 최근 공개한 바디 프로필이 화제를 모음. 한편 히밥은 96년생이며 지난 2020년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음. 한일 프리미어리그 인도 개정에서 진행한 손흥민 대 미토마 투표. 한편 미토마는 97년생이며 2021년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음. 공포. 새벽 시간 손에 벽돌을 들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원룸에 침입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됨. 한편 이 남성은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후 인근 상가에서 절도를 저질렀음. 이별.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 키. 어느 배달의 민족 음식집에 배달비 지원 목록이 화제를 모음. 사장님, 힘내세요. 사진. 아이브 공식 인스타에 월드 투어를 잘 마쳤다는 글과 함께 아이브 멤버들의 기념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사진에서 가을의 손 부분이 이상하자 해외 팬들이 가을 손 어딨냐? 며 댓글을 남김. 한편 아이브는 지난 6일 싱글 오프 더 레코드를 발매했음. 팬. 며칠 전 내한 공연을 왔는데 여자친구 멤버들이 릴 우지버트 내한 콘서트에 찾아와 같이 사진을 찍어 화제를 모음. 한편 릴 우지버트는 여자친구가 데뷔한 2015년부터 덕질을 해왔음. 아이린 근황. 레드벨벳 아이린의 최근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음. 한편 레드벨벳은 오는 11월 6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할 예정. 또라이.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들에게 무인 빨래방 사장님이 다가와 빨래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며 CCTV를 보여줬는데 80대 남성이 아무도 없는 빨래방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보였음. 이후 이 남성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힘. 한편 남성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인정했다고 함. 미국 근황. 미국 로또 복권인 파워볼 당첨금이 2조 원까지 불어나 화제 중.
한편 미국 복권 역대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조 7,500억 원. 손님. 자영업자 A씨가 한 커뮤니티에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실수로 젓가락을 안 갖다 줬는데 손님이 기분 나쁘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는 사연을 올려 화제를 모음. 한편 A씨가 환불한 뒤 음식은 회수해가겠다 고하자 해당 손님이 음식은 내가 폐기 처리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함. 가격. 레드킹크랩 가격이 9월 중순부터 폭락하고 있어 화제 중. 마블. 배우 박서준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마블 영화 더 마블스의 국내 메인 포스터가 공개됨. 한편 더 마블스는 오는 11월 8일에 개봉될 예정. 돈.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택시기사들로부터 핸드폰을 빌린 뒤 은행 어플을 통해 1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붙잡힘. 한편 이 남성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고령의 택시기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함. 히어로. 강원도의 한 도로변에서 40대 남성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자 한 경찰이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콜라와 빨대를 가져온 뒤 이 남성에게 먹였고 이후 남성은 의식을 되찾음. 당시 A씨는 경찰에게 본인이 저혈당이 있다는 사실을 힘겹게 알렸다고 함. 훈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아시안게임 결산 기자회견에서 파리올림픽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대표 전원이 해병대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말해 화제를 모음. 한편 파리올림픽은 내년 7월 26일에 개최될 예정. 나이. 정부가 청년의 법정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함. 한 달. 코로나 사태로 항공 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1일부터 재개됐는데 한 달 동안 조종사 7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적발됨. 한편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항공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 검사를 시작했음. 공연.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예정됐던 콘서트를 급히 취소하고 공항을 통해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 중. 앞서 브루노 마스는 지난 4일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공연을 마쳤으며 두 번째 공연은 7일로 예정돼 있었음. 모텔.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한 20대 남성이 객실을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다시 나오는데 알고 보니 중국 국적의 이 남성은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에 천장, 환풍구, 컴퓨터 이어폰 단자함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280명의 투숙객을 몰래 촬영했음. 이 남성은 불법 체류자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 고 진술했음. 빡침. A씨가 사우나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된 뒤 추진 진료가 끝난 상태였는데 잠시 후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가 실려왔고 의료진들이 이 환자를 살리려 애를 쓰고 있자 A씨의 보호자인 B씨가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한편 A씨는 정밀검사에서 결 이상이 없었으며 이후 병원 측은 B씨를 고소했음.